오늘 이슈는 화웨이 전쟁, 시신 퇴비화, 환경 영화제입니다. 화웨이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한국에도 공식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구글과 인텔 같은 미국 IT 기업들이 화웨이의 부품 공급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면서 영국과 일본, 대만 등도 하나둘 거래를 중단한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LG U+가 5G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U+는 보안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미국은 화웨이를 쓰면 비밀 탈취 우려가 있다면서 화웨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상은 미국의 5G 기술 견제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我们也反对犯国家安全概念，滥用出口管制措施，就中方而言，中方也会采取进一步措施，必要的措施，来坚决地维护中国企业的合法权益。 미국과 중국의 흰겨루기 사이에 끼어서 제2의 사드 사태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 참 난감한 상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례 절차를 보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매장할 때는 썩지 말라고 화학물질로 방부 처리를 한 뒤에 땅에 묻어서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요. 화장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시신이 지구에 이롭게 쓰이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 시신 퇴비화입니다. 말 그대로 시신을 흙으로 만들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인데요. 풀과 나무, 미생물을 활용해서 약 한 달 동안 자연스러운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 시신은 뼈와 치아까지 모두 흙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나 유독성 물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요. 또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니까 죽음이 자연의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시신 퇴비화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일부 종교계에서는 망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죽음이 지구에 이롭게 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와, 뭔가 압도당하는 것 같죠? 아름답지만 때로는 두려운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영화. 이번 달 29일까지 열리는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과 실천을 논의하는 국내외 작품들을 상영하는데요. 올해로 16회를 맞는 영화제의 주제는 에코스피릿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쓰고, 입고, 먹을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예요. 잠시 상영작들 보실까요? And allow ourselves to feel deeply enough that it transforms us. Food. In the past 5 years, the number of foods described as superfoods has more than doubled across the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 눈으로 한번 딱 보는 게 더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예민한 시선의 영화들 기대되지 않나요? 예매 링크 댓글에 달아둘게요. 여러분, 서울환경영화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갈 겸 다녀오면 완전 좋겠죠? 아, 우리 일상일부 구독과 좋아요도 주말 사이에 잊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